여러분들, 지금 이러한 그리스를 보신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의 그리스가 있습니다. 왼쪽 것 같은 경우는 고속회전을 하는 엔진에다가 넣는 그리스이고, 오른쪽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리스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보시게 되면 이런 그리스를 어디다 넣을까 하고 고민들 하실 텐데, 잠시 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고무가 안에도, 고무 큐브 안에도 지금 우리가 그리스를 발라줘야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이것을 빼서 그리스를 발라줘야 됩니다. 이것을. 그래야지만이 이게 열이 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거에 그리스를 발라줘야지만이 자연스럽게 이게 잘 동작이 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발라줍니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것을 1년에 한 번 정도, 1년에 한 번 정도씩만 이걸 발라주시게 되면 동작하는데, 우리가 그 풀을 깎을 때 예초기가 막 흔들거리거나 힘이 든다든가 그럴 때 이 그리스를 발라주시게 되면 이게 충분히 윤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힘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초기를 사용하다 보면 예초기가 너무나 힘이 든다든가 너무 떨린다든가 이럴 때 이 그리스를 발라주시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여기서 뽑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시 이렇게 집어넣고 쭉 밀어줍니다. 쭉 밀어주게 되면 이것이 쭉 들어갑니다. 이렇게 쭉 밀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밀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여기서 이것을 맞춰서 여기다가 밀어주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밀어놓고는 맞춰서 밀어놓고 나서 이걸 당겨주면, 이걸 당겨줘서 밀어넣으면 딱 소리가 납니다. 여기 맞는데, 아, 들어갔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에 요 구멍에 여기 핀을 맞아 떨어집니다. 지금 딱 소리 나죠?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여기 속에 그리스가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동작이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한 이 그리스군을 어디다 활용하느냐, 그런 차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초기 보시면 이 부분에 여기 나사가 있습니다. 보통들은 이 나사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 말씀을 주실지 모르겠으나, 이 부분에도 예초 앞부분에, 아이고, 날이 돌아가는 부분에, 그 부분에 있는 이 부분을 나사를 풀려면 이 부분에도 그리스를 주입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곳에 그리스를 한 번도 주입을 해보신 경험이 없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이 오일건을 이용해서 여기다가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이렇게 위로 나올 정도로 요 정도 해서 넣고 이거를 마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잠가줍니다. 이렇게 넣고 여기다가 잠가줍니다. 이 날도 앞부분에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를 넣습니다. 그리스를 여기도 주입을 안 해주는 분들 계시는데, 이 부분도 그리스를 이렇게 주입을 해줘야지만이 이 나사들이 망가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연하게 잘 돌아갑니다. 이렇게 그리스를 발라주고 나서 그 다음 다시 쪼옵니다.
이렇게 꽂아줘서 다시 줍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가 있기 때문에 유연하게 잘 돌아가겠죠. 그 다음 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보시면 이것이 사실은 가격이랑 사실 이런 것들은 아주 저렴합니다. 그런 유심히 보시면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계시겠지만 이것은 뭔가 하면 끼임 방지 예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날들이 끼인 풀 요런 것들을 없애줍니다. 그래서 이 예초기 날을 꽂고 꽂은 상태에서 그 위에다가 다시 꽂습니다. 여기 위에다가. 그럼 여기다가 이 꼬임 방지 이것을 꽂게 되면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우리가 이 예초기 날만 가지고 이용하게 되면 예초기 날과 이 사이에 풀들이 꼭 끼서 예초기 날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초기 날 끼임 방지를 이렇게 꽂습니다. 이걸 꽂은 상태에서 보통들은 이렇게 이 예초기 날만 사용을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 끈을 사용하는 이것을 여기다가 꽂고 함께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나사를 쪼을 때는 보통 우리가 이것은 왼 나사입니다. 오른 나사가 아니라 왼 나사로서 반대로 해야지만이 좋아집니다. 일반적인 나사는 오른쪽으로 돌렸을 때 좋아지지만 이것은 왼쪽으로 돌렸을 때 좋아지는 이런 상태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렸던 것들을 전반적으로 활용하셔서 예초기를 오랫동안 안전하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풀 그 끼는 걸 방지하는 것을 날을 꽂아줍니다. 그리고 이 예초기 날을 꽂을 때 유의할 사항이 혹시 우리 풀을 깎다가 이 손잡이가 덜덜덜덜덜 떨고 하는 것은 여기 만주 이 부분이 제대로 이렇게 딱 맞아야 되는데 딱 이렇게 맞지 않게 되면 약간 이렇게 삐뚤어져서 이렇게 좋아지게 되면 뜹니다. 그래서 이 부분 꽂을 때 아주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먼저 꽂아주고 끼임 방지 날을 이 끼임 방지 날은 풀이 많은 곳을 깎을 때 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저도 꽂으면서 요게 날이 제대로 딱 맞게끔 요대로 한 상태에서 이렇게 꽂아줘야 됩니다. 요 상태에서 딱 조아줘야 됩니다. 요 상태에서 수평으로 딱 맞춰서 딱 놓고 그 다음에 조아줘야 됩니다. 요 상태로 그러면 여기서 위에 요것을 꽂아주면 되겠죠. 그러면 다시 정확하게 이걸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상태로 놓고 나서 꽂아서 그대로 조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조금이라도 이렇게 이격이 나서 조그게 되면 이 손잡이가 덜덜덜 떨게 됩니다.